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역사에 잘못된 편에 있었다 라는 아주 아이고 굉장히 반성하는 말을 언급을 해서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게 지금 CEO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CLO라고 법률 책임자 스미스 씨가 하신 말인데, 자, 요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좀 컴퓨터 업계 잘 아시는 분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원래 굉장히 오픈소스를 배척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얘기가 또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나온 김에 한번 그 스토리를 딱 갖고 와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에 대한 입장의 변화,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좀 어려우니까 좀 한국어로 된 기사를 좀 들고 왔는데, 오픈소스에 대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은 틀렸다. 그래서 반 오픈소스였는데 이제 최대로 지원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고 법률 책임자가 MIT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그 리눅스 코드 이거 수정하는 그 개발자들을 많이 뽑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티셔츠를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러브스 리눅스 이렇게 티셔츠 입고 하더라고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도발하는 건가요? 좋아한다. 우리는 오픈소스 좋아한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같이 개발하자, 모든 사람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알려면은 여기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피라이트는 잘 아시죠? 그 저작권을 나타내는 건데, 카피레프트는? 잠시만요. 카피라이트이 진짜 방향의 라이트예요? 아니죠. 근데 왜 레프트가 있지? 그냥 그만큼 이제 요거에 반대된다라는 거를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어 유희. 그렇죠. 언어 유희. 해학적인 표현. 그렇죠. 나 설마했네. 라이츠가 이제 권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영어로는 그 뜻이죠. 또 해학적으로 또 표현을 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야 심볼도 진짜 딱 반대 사이드로 왼쪽을 보고 있는 C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요거 카피 레프트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작권을 반대하는다는 건 아니에요.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은, 잠시만요. 저 이제 여기서 지금 카피라이트 랩하면 우파 좌파 하지 마세요. 여기 회원님 지금 정치적인 채널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냥 카피라이트 우파가 진행하시죠. 취소하셨어. 어쨌든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저작권에 대한 그 독점을 반대한다는 뜻은 맞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독점하지 말고 모두가 권리를 같이 나눠 쓰자. 그 대신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수정 배포를 정확히 하자. 그게 레프트입니까? 네.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카피 레프트라는 개념이 이분이 만든 거예요. 리처드 스톨만. 근데 옷을 좀 전통적인 옷을 좀 입으셨네. 좀 그런 분 계세요. 미국 분인데 좀 아시안 컬처 좋아하시는 분 좀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이분 엄청난 분이에요. 야, 상력부터 지금 하버드에 MIT 아주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카피 레프트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 아실 분들은 다 아는 GCC. GCC를 만들고. 대단한 분이셨네. GDB를 만드시고. GDB도. 그리고 이맥스까지. 대표적인 엄청난 분이셨네.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공용 사람들한테 다 제공을 한 엄청나신 분이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걸 만드셨다 이런 거 알시면 되고. GCC가 이제 컴파일하는 C 컴파일러. 컴파일러. C 컴파일러. GDB가 이제 디버거. 이맥스가 이제 에디터. 그쵸, 에디터. 네. C 언어 아시죠? C 언어를 이제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예요. 어쨌든 이게 엄청난 거다. GCC가 뭐지 하고 개미쳤다신. 이해하신 거 맞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 감성이 있으시네요. 오케이. 좋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카피 레프트라는 개념을 만드시면서 GPL 라이센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GPL이 뭐냐면은 이 카피라이 저작권을 옹호하는 그 IT 업계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대장격이었죠. 제일 나서서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리처드 스톨먼 형님이 굉장히 반기를,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GPL, 이게 약자가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누구나 수정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만드시고 카피레프트 진영의 수장이 되시죠. 그래서 아마 저 오픈소스 코드 보신 분들은 코드 맨 위에 항상 저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픈소스들은 네. 대부분 GPL 라이센스를 네. 사용을 하죠. 근데 옷 보니까 좀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보이시진 않은 것 같아. 좀 저 정도 되면은 좀 구찌 같은 거 입을 만한데 인디언 목장 하신 거 보니까 혹시 이거 구찌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구찌 이런 거 잘 만들던데. 구찌요? 알고 보니 구찌. 약간 명품 좋아하시는 형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그거를 반대하는 게 GPL이 있었다 라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빌 게이츠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1대 CEO 창립자 빌 게이츠가 이 오픈소스 GPL을 팩맨의 비유를 합니다. 팩맨이 이 막 닭 잡아먹잖아요 막 애들을.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 정도로 이 IT업계의 악이다 라고 말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돈을 안 쓰고 공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게 이제 만든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당이 이제 그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마저도 돈을 못 벌게 하는 그런 악의 축이다. 그렇죠.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2대 CEO 이분이 스티브 발머인데 이분은 아주 더세 발언을 하십니다. 리눅스가 이제 오픈소스의 대표죠. 리눅스는 암덩어리다. 암덩어리며 GPL은 이제 히피 쓰레기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다 전염시켜서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그냥 쓰레기 암덩어리다 라고 아주 엄청나게 센 발언을 하십니다. 리눅스를. 이분이 이제 또 2대 CEO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물러나고 나서 스티브 발머신데 이분이 아주 엄청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배척을 했어요, 오픈소스를. 그런데 요게 이제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냐. 이분 계속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의 계기가 이제 세 번째 CEO 사티아 나델라 세 번째 CEO로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 요분입니다. 요분이 이제 사티아 나델라신데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시 3대 사티아 나델라인데 혼자 주머니에 손을 안 넣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확실히 정성하죠. 좀 노선이 다르긴 하네. 그러네. 이분이 2014년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기 시작하시는데 이때 사티아 나델라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협상가 스타일이다. 스티브 잡스보다는 제프 베조스 같은 스타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되게 운영하는 걸 선택했다는 평가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게 안정을 택한 MS라고 하면서 뭔가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냥 잘 묵묵히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CEO가 되자마자 갑자기 바로 그 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 하면서 엄청난 혁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14년도에요. 암덩어리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사랑한다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별로 변화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강연장에서도 우리는 리눅스를 사랑한다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오픈소스의 친화적인 기업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여기 opensource.microsoft.com 해가지고 아예 도메인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무려 지금 1158개의 프로젝트를 공개를 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스를.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아마 다 좀 처음 들어보는 거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요 계산기에도 오픈소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대박.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계산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진짜 실제 계산기의 소스 코드입니다.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C++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나오고 나서부터 전환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오픈소스였나요? 그 뒤에 전환이 된 거죠. 원래 그 전까지는 아예 공개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들이. 대박이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게 꽤 있어요. 이게 공개를 하다가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의 CTO인데 야 이제 2015년도에는 윈도우즈도 오픈소스가 definitely possible 하다 아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신다. 요분 CTO분이 그러면은 지금 돈 내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냥 캐시카우를 차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뭐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으니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진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게. 그 윈도우즈 7도 그 이제 지원을 종료하면서 오픈소스로 공개해달라는 그 청원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었다고 해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 됐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뤘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2018년도에는 오픈소스의 이제 메이저 플랫폼인 GitHub까지 인수를 하면서 무려 8조 원을 들여서 GitHub를 인수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정말 오픈소스 친화적인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저 GitHub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이제 GitHub를 좀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냐. 약간 그런 주장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보면은 진짜 진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We Love 막 리눅스 하는 거 흐름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또 흐름과 같이 보니까. 그렇죠. 뭔가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리눅스를 진짜 사랑한 나머지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즈에다가 리눅스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리눅스의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에서 돌릴 수 있도록 윈도우즈를 바꿔가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 기능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솔직히 일반 사용자한테는 크게 뭐 없을 텐데 개발자한테는 정말 좋죠. 근데 개발자한테 좋다는 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사용자한테 편의로 또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윈도우 10에 있는 우분투를 쓰는데 되게 편해졌어요.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UI가 조금 뭔가 좀 기존 리눅스랑 좀 에서 되는 게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따라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개발자들이 이제 맥을 사는 이유가 그렇죠. 저것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윈도우도 저게 된다면은 아마 맥으로 가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돌아올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는 원래 맥을 사고 싶었는데 저게 잘 되면은 저는 진짜 맥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제. 그 2016년도에 처음 했던 건데 이때는 이제 리눅스의 배시 쉘 그 명령창을 도입한 거였어요. 명령 프로그램. 그래서 그거를 이게 제가 실제로 컴퓨터에 깔아서 한번 써봤어요. 이게 제 컴퓨터인데 여러분 이 밑에 프로그램 변태적인 거 보이세요? 보안하는 애들이 이상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보이세요? 여자 사진 이런 거 뭐죠 이거? 아니 꼭 보안하는 애들이 꼭 이런 거 깔고 있더라고. 여자 사진 있어요. 여자 사진 이거 뭔지로 이거 뭐 디버거 같기도 한데 저거 보험 보는 분들이 보시면은 저 수상하다고 여자 저거 뭐냐고. 아니 꼭 보안하는 애들이 저렇게 모나리자 같은 맞아요. 모나리자 많은데 여러분들 저거 디스어셈블러입니다. 말도 어려운데 그 프로그램 까보는 거 뭐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까본다고요? 아무튼 보안하는 친구들이 꼭꼭 이런 걸 깔아놓는다. 이런 거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윈도우에서 리눅스 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분투 깔아가지고 우분투 쉘인데 완전히 별도의 이 그 파일 시스템도 보면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이 OS 안에 두 개의 운영체제가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 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썬을 깔면은 지금 편집점 잡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지금 편집점 잡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 지금 말 커트하라고 지금 알겠어요 진행하시죠. 아 티났네. 그런데 이 윈도우에서 한번 실행을 해봤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바로 저번 주에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아까 또 채팅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던데 이제는 이런 커맨드 라인 뿐만 아니라 딱딱한 거부 아니라 GUI 인터페이스 이 애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하겠다. 요거는 사실 생소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실 리눅스에서 GUI가 되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리눅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윈도우처럼 GUI 이거 데스크탑 환경 다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윈도우에서도 돌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WSL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고 하는데 아까 전게 그 배시 넣었던 게 WSL1이었고 요게 이제 WSL2. 대박이다. 윈도우즈에서 요게 이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그 노틸러스라고 윈도우를 따르면 파일 탐색기. 밑에 시작창은 윈도우 테마인 윈도우 10 테마인데 그렇죠. 위에 UI는 리눅스예요. 노틸러스. 지금 듣고 지금 요거 생각하시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 이거 지금 생각하신 분 지금 중독입니다. 중독. 또 이게 윈도우에 또 펭귄이 살짝 숨어 있는 게 조금 그렇네. 아, 그렇죠. 귀엽네. 귀엽게 펭귄 한 마리. 살짝 리눅스화 되고 있다 약간 이런 뜻인가? 펭수 아니에요 펭수? 야 요게 지금
이 암시적인 게 윈도우즈 창에다가 펭귄이 이렇게 탁 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 윈도우즈와 리눅스가 합쳤다 같이. 귀엽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대로 사실 요게 뭐 윈도우에서 리눅스 GUI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게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굳이 왜 쓰겠어요. 그쵸. 그죠. 근데 요게 진짜 가지는 의미가 이제 AI 업계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GPU 가속화를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 네. 엔비디아에서 윈도우즈 아까 그 WSL 요 시스템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같이. 중요한 포인트는 리눅스에서 GPU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윈도우즈에서 돌릴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게 머신러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지금 머신러닝 툴 중에 리눅스 기반으로 작성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쿠다가 그 엔비디아 GPU가 윈도우즈에서도 지금 되긴 되는데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진짜 상업용으로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이나 그런 것들은 리눅스 기반인 게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코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었다고 해요.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다 리눅스를 쓰고 있었는데 리눅스를 위한 GPU 가속을 지원을 하니까 그 프로그램들도 윈도우즈에서 다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머신러닝 개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아, 이게 포인트. 큰 이유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돌린 이유가.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 효과. 그래서 이게 레딧의 머신러닝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저번 주인데 아주 그 탑 중에 또 하나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윈도우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주 반기고 있더라고요. 댓글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엄청난 막 토론도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야 마침내 내가 내 컴퓨터에 리눅스 안 깔고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이유다. 이 사람은 반대로 또 너무 늦었다. 나 이미 리눅스 깔아버렸다. 내 생각에 이 사람들 안 쓸 것 같아. 아니 왠지 이런 글에 아 드디어 하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내가 아 난 이걸 다 알고 그쵸 나는 짠한 사람이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생각에 이 사람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배척하는 회사였는데 그 이제 사티아 나델라 씨가 오면서 대표적으로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화를 했고 이렇게 윈도우즈에 리눅스를 계속 들여오는 네, 융합하고 있는 모습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업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네요.